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G폴드와 G플립4가 지금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도 이게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갤럭시 Z4와 플립4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0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최초 공개 가 됐었고요. 뭐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이 약 지난 16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뭐 유럽의 주요 36개국에서 동시적으로 순차적으로 출시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부 모델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Z플립4의 그 256GB의 어떤 모델 자체가 네. 전작 대비 약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부분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이 폴더블 폰 자체가 삼성에서 출시된 지가 4년 차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4년 차인 만큼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무게에 대한 경량화 그리고 뭐 배터리팩에 대한 증가 이런 식으로 제품 완성도에 조금 더 그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또 이슈를 체크해 봤듯이 유럽 초기 판매량 자체가 신기록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 모델과 또 신제품에 대한 모델을 모두 합쳤을 때 한 800만 대 정도가 그 폴더블 폰이 출하가 됐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두 배 정도 많은 한 1,600만 대 정도가 오. 지금 출하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주가 그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 폴더블 폰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이라든지 어떤 네. 그 TV 패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좀 이런 접히는 폴더블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이쪽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유망한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의 폴더블 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뭐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는데, 네. 거기도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뭐 또 상대적으로 뭐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삼성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낮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이 어쨌든 이번에도 폴더블 폰을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저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 폴더블폰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앞서도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관련주는 우리가 이번 하반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우선 업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려보자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 정도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익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이 고부가 가치인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경쟁사인 애플보다는 좀 한참 뒤져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도매 평균 판가가 약 $400 이상인 그런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16%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2% 정도 감소한 수치가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애플의 이번 1분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 자체는 약 62%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삼성전자는 이쪽에 조금 더 살을 많이 걸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낙수 효과를 함께 받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뭐
갤럭시 S22라든지 아니면은 노트 시리즈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이 폴더블 폰에 완전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유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 그 폴더블 스마트폰 세그먼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판매에 대한 확대를 꾀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그런 전략들이 좀 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능 개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 그리고 어떤 일부의 어떤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시장 눈높이에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또한 이 시장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해 폴더블폰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 어떤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폴더블 폰이 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모습이고 이것에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채워주는 게 폴더블 폰의 지금 역할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 새로 신작이 나온다고 다음 주에 해도 뭐 거의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폴더블 폰은 그래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심리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판매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작년에 또 시세를 보였던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강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KH바텍이라는 그렇죠. 네. 기업이 있어요. 그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 접혔다 폈다 하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에 주가 자체가 단기간 내에 약 9월, 8월, 9월경에 거의 뭐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폴더블 폰 지난해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 출하량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네. 재료 소멸이 되고 나서는 주가 오랜 시간 동안 또 낙폭을 키워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은 발생은 했지만 최근에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폴더블 폰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앞으로 이 하반기에 좀 더 이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KH바텍의 주가 측면에서도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매물층들을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업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량 소화를 조금씩 해 나아가면서 우상향 기조로 다시 한번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접적인 폴더블 폰 관련주라기보다는 어떤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그쵸. OLED라든지 아니면 디지타이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왜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4가 또 출시가 되게 되는데 앞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에서 이제는 OLED 패널로의 전환을 또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그 점유율을 높여가려는 이 완성형 그 업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4월과 5월경에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면서 한 40% 정도의 낙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는 장기 추세선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다소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지난 2021년도 이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돌파해 주던 구간을 최근에는 두 차례 정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네. 해당 구간에서도 우리가 한번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예상해 보면서 접근은 충분히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제가 준비한 기업이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 보호 필름을 만드는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난해 KH바텍이 이런 어떤 폴더블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타났던 8월과 9월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단기간 내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60% 정도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일부 기술적 반등은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단기 반등이 나타났던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시세를 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근데 좀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를 해볼 만한 포인트일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이 폴더블폰에서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인 KH바텍을 최선호주로 KH 좀 바텍.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 사실 주요 제품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힌지와 IDC 그리고 브라켓, 배터리용 엔드 플랫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힌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힌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KH바텍이 삼성전자 내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 폴더블폰에 대한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출하량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KH바텍에 대한 어떤 그 힌지에 대한 수요 자체 그리고 공급 자체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권가 예측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KH바텍이 좀 실적이 부진한 수치가 나타나긴 했지만 3분기 매출액 자체가 2분기보다 약 3.5배 정도 증가된 약 1,88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약세인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선 구간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장기 추세선 구간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 구간인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4일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 구간대를 이제 그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의 폴더블폰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판매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KH바텍 매수가 목표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적용하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